바이올린 소리를 오래간만에 듣더니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예, 언제 들어봐도 참 좋죠? 예, 우리 가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까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대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가서도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금 계속 회복 중이고 몸무게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젊은이들은 이 젊은 그때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도 많고 계획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어떤 죄가 있길래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되세요? 아, 내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역 한글판에는 회방으로 나와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아마 이것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나의 계획도 좋고 나의 의지도 좋고 나의 노력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내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과 생각과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언어의 양심.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당하면 아,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최소한의 그러한 양심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뭐 고의든 아니든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거나 또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죠. 아,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그런 안전장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다 하면은 가슴이 막 뛰거나 또는 그 행동이나 어떤 것을 할 때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요새 그 벤 칼슨,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재림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 지금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뭐 출마한다 안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만 그 벤 칼슨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 자세한 그분이 한 그 말씀은 벌베룸으로 이 자꾸로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대충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덮어버리거나 숨기고 싶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자기가 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변명을 하거나 또 다른 이렇게 숨기고 싶거나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회방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의 회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여기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나.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또 같은 책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그 다음에 회방이니, 이런 말씀하셨고요. 구약으로 가시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방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방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방. 레위기에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Anyone who blasphemes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이 blasphemy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 blasphemy, 이게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남, 이 뒤에 보면은 그 참남된 이름, 뭐 행위, 말,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참남, 또 회방, 이 모독 이런 말이 원어상으로 보시면은 블레스페미아 비슷하죠? 우리 영어하고 블레스페미, 블레스페미아라는 그런 헬라어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 중상, 비방, 험담, 뭐 욕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신성 모독이다, 회방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한글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그러면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 바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에 가시면 그 소위 말하는 애굽의 열지앙이 내리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 출애굽하는 그런 일에 바로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5장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대체 누구길래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하면 해야 되는데 괜히 버티는 거예요. 버팁니다. 그래서 10지향 중에 9지향을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그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걸 풀지 않고 결국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지향에 가서야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게 되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10지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지향 중에 맨 처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물이죠.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고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 일을 근데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티끌, 먼지, 티끌이 이, 굉장히 가려운 거죠.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네 번째는 또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온 천지가 파리로 들끓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생축의 죽음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메뚜기 드셔보신 경험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고소하죠. 예? 예.
괜히 배고픈데 또 먹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 재앙이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났는데, 여기서 바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러분이 열 재앙의 특징을 보면, 여태까지 살펴본 이 재앙들이요, 특징을 보면은 가득 찬 걸 이야기합니다. 가득 찬 거.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도 온 천지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걸 경험을 했고요. 뭐 개구리나 티끌이나 파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천지가 다 그렇게 차는 그런 경험을 했고, 마치 그 아홉 번째 흑암 재앙 같이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그런 인간 세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재앙은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더러운 영과 또 죽음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이 돌아가신 이야기가 이제 오버랩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극복되는 이야기가 또 계속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개구리 재앙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얘기가 또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말씀할 때 이제 개구리, 이 열지앙에 나오는 그런 개구리를 연상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참 이러한 재앙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그냥 애굽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 사람의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받더라도 양심의 가책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계속 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ISIS라는 그런 이슬람 단체 그룹이 미국 기자 두 명을 처형을 했죠. 근데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참수, 이 말씀드리기 진짜 끔찍한 얘기죠. 이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런 처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인간이 악해지면 참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간혹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양이 더 악하냐 서양이 더 악하냐, 그렇게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동양에도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형벌들을 보면요, 사람을 이 사지, 양팔, 양다리를 묶어서 말을 다 달고 그리고 각기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 죽는 거죠. 능지처참이라는 것도 있죠. 이 청나라 말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도려내요. 그리고 이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은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그런 동양적인 채용 방법도 있고, 여러분이 미국 바로 밑에 동네 어느 나라 있죠? 멕시코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가끔 그 마야 카르텔에 관한 범죄를 이렇게, 사실 이 신문 보기가 겁나죠. 온통 세상에 이 참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뉴스를 안 듣고 신문을 안 보는 편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처참하게 사람들을 살해를 하는데, 사람 목을 쳐서 육교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 사람 지나가는 차들이 그걸 보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처참하게 처치를 하냐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이 체인서, 이 기계톱이 있죠, 전기톱, 그걸로 그냥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지고 가책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 이 가뭄이 참 심하잖아요. 뭐 이 열지양 중에 가뭄의 지장 없습니다만 나중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 소망은 뭐냐면은 빨리 캘리포니아가 물 가뭄 부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기가 와서 다시 좀 이렇게 저수지도 차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한 안 좋은 소식이 있냐면은 이 가뭄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슈퍼 가뭄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1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근데 초슈퍼 가뭄이 또 있대요. 그것은 50년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지진학자들, 뭐 이렇게 기후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남서부 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나 이런 곳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